그렇지.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네, 제 아들입니다. 아들? 21살. 안녕하세요. 21살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네, 엄마예요. 엄마가 쉬러 왔다고 해서 데리러 오는 길이에요. 그래? 가이드 맞아. 과일 좋아하니까 평소에도. 어때? 주아씨 아들을 오니까 어때? 너무 좋죠, 스님. 아, 잊고 살았어요. 진짜 여기 있을 때는 처음으로 아들을 잊고 살았는데 아까 보니까 또 울고. 네가 진짜 여기 가서 단식을 좀 해야 된다. 다행히도 냈겠다. 진짜 어? 좀 독서 좀 빼자고. 스님 얘 좀 데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스턴트를 많이 먹게 되지. 시켜 먹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좀 다 빼가지고 스님 저한테 그렇게. 근데 스님 진짜 동안이야? 와, 피부 장난 아닌데? 근데 엄청 눈매가 엄청 이렇게 선하신데?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디가 미스님한테 눈매가 선하다. 진짜 이렇게 이렇게 애기 눈 같지? 세상에, 영상보다 어때? 네, 느낌이 확실히 영상이랑 비슷해. 영상에서도 막 에너지 엄청 넘치는 그런 느낌인데 직접 봐도 느껴져, 그런 게. 에너지가? 엄마도 여기 와서 많이 그런 에너지 받은 것 같고. 엄마 좋아졌어? 엄마도 그렇게 느끼잖아. 아니, 보는 사람도 나랑 그렇게... 같이 사는 네가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지. 엄마가 느끼는 거 보면 나도 느끼지. 아, 우리 또 한다 이거네. 아, 부모 자식간에 안 통하는 게 어딨는데. 뭐라고? 네, 지금 재훈이요. 아, 야, 그래, 얘 몸이 아주 뭐야 이게. 비싸란 말이야. 이제 갖고 여기서 살아? 단식 좀 해봐야겠는데. 신호생이요, 저 훈이하고 인사 좀 하시죠. 예, 영상에서 보시는 영상 똑같으시네요. 이름 소개하고. 저희는 재훈이, 김재훈. 아, 그래. 우리 네. 저기 우리 주아님 아들, 애동 아들, 유일한 아들. 좋아한다, 어리니까. 좋단다. 아이고. 잘 갔다 오고, 네. 네, 엄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아, 좋아요. 제주도 오면 되고, 제주로 오면 네. 되고. 제주도 한번 가죠, 뭐. 아니, 여기 컨테이너 놓으신다니까. 아, 제주도 빵 드시러 와야지. 빵은 안 먹지. 이제 빵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 네, 3년 후에 이제. 잘 가십시오. 네. 또 한번 뵙시다. 네. 네. 아프지 말고. 저들이 더 야옹이시죠. 감사합니다. 아프네요. 건강해가지고 또 없고요. 선생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주수식 주수단식 며칠째죠? 아, 15일째인데 그래 한번 몸 좀 점검해야겠어요. 네, 갑시다. 네. 56.1kg. 네, 3월 2일 날 보면요 한번 정확하게 또 그때는 지금 보름 지났으니까 그때는 22일 정도. 그럼 신호생 그러면은 지금 대소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화장실을 안 가고요. 그냥 소변만 이렇게 봅니다. 아주 편안해요. 뭐든지. 뭐 이 정도면 뭐 지금 보름 동안 주스만 먹었는데 뭐 이 정도면 굿이죠? 네. 오늘 신선생님 몸무게를 쟀는데 네. 56kg. 그래서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55가 마지막 기준점이죠. 55에서 더 떨어지면은 예. 아, 견과류 조금 갈아서 드세요. 예, 그렇죠. 예, 견과류 갈아. 예.
효주 씨랑 그 황 선생 와가지고 신 선생 너무 예. 이쪽에 좀 살이 많이 빠졌다고 걱정하던데 예. 괜찮아요. 예. 뭐 컨디션은 좋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단식하러 오시는 분 마중하러 하동역으로 가려고요. 누가 혼자 오기로 했는가? 두 사람이 온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두 사람이? 예. 이분 며칠 계시는 거? 3일 단식, 이틀 보식, 그래 5일 정도에. 5일? 예. 신선생 머리 많이 길었네요. 예. 까맣다. 신선생 그 전에 머리가 좀 희었거든요. 예. 희고 여기가 앞에가 머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예. 이번에 주소식 하고 나니까 머리도 많이 생기고 아주 신선생이 다른 사람을 변했어요. 오늘 단식하고 오시는가 미리? 예. 아. 도착 시간 다 됐죠? 예. 응. 잠깐만 인사 좀 같이 좀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이제. 네, 건강 오셨어요? 예. 차가 좀 좋지요? 네. 아유, 이게 어디 차문에서 네. 오셨다 그러셨어요? 네. 아, 저는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신선생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예. 그 신선생 대충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네. 다 이렇게 비밀리 해가지고 몰랐어요.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단식을 하고 오셨죠? 뭐, 식사를. 저는 어제 한 끼 먹고요. 오늘은 예. 아예 다 비우고. 예. 아까 너무 배고프다 해가지고 밤을 두 알 먹었어요. 예. 감을? 감을? 네, 밤. 밤. 밤 두 알을 먹었어요. 예. 그러면 오늘 주스를 한 잔씩 드리고서 내일부터 시작을 할까 차라리? 아니요. 오늘 하지요. 뭐 바로. 네. 예. 예. 해보는 거죠. 뭐 예. 그냥. 그래요. 해봐야 뭐 내일 모레 하면 끝나는데. 맞아요. 예. 이번에는 여행을 우리가 산을 잘 못 가겠던데 비가 와가지고. 아, 비 오는 예. 내일부터 비가 조금 온다 하니까. 태양도 좋아요. 저 비를 좀 좋아해요. 그래, 안에서 예. 요가하고. 예. 아, 너무 이쁘네. 이름이 지수? 네. 아, 몇 살이에요? 저 25살입니다. 아, 25인데 나는 저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네. 젊은 사람 안 보다 보니까 눈호가 간다. 그 다음에 오는 한 친구가 또 21살짜리 대학생, 남학생 올 거예요, 이번에는. 그 친구 한 열흘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더 있고 싶은데. 그 정해진 또 시간에 약속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다 맞아 떨어져서 요번처럼 딱 정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네. 영상을 언제 인연이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제가 생체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체식을 항상 찾다가 보니까. 네, 예, 보셨대요. 되거든요 저희들이. 아, 네. 시작 전에 네. 저희 보건소 가가지고 네.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단식 3일하고 생체제 했을 때 변화 같은 걸 한번 봐야 되니까 일단 보건소를 가셔야 됩니다. 지금 몸무게 몇 킬로 정도나? 45 정도?
야, 너무 날씬한데 이 사람. 여기 딱 서면 되는 건가? 예, 네. 쭉 펴고 허리 펴고. 1.8kg, 신장 166, 완전 6.25. 키는 163으로 나오고. 어, 키는 맞는데. 그래? 아, 60.25. 하고 내려와 이제. 나는 47kg 맨날 고정. 우와. 갑시다. 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47세 토끼. 어, 47세. 네. 완전히 조아시아 같은데. 조아시아 동갑내기라. 예. 근데 몸 관리를 잘했네요. 아, 저요? 어. 제가 몸 관리라고 하기보다는 쭉 이런 식으로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류마티스가 있어가지고. 네. 자, 이제 저는 류마티스는 친구 삼아 가는 거니까. 네. 이제 막 그 단계, 어지럽던 단계는 다 넘어서고. 잘하셨네. 지수는 지금 아까 25살. 그럼 뭐 직장생활이에요? 이제 졸업했어요. 학교? 네,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하시려고? 저는 또 영양, 식품 영양학과를 나와서 이제 영양사 쪽으로 이제 일을 구하고 있어요. 이제 졸업해가지고. 아, 그래? 네. 얼마 전에 해가지고. IM대? 그리고 이제 담배가루 성장님 책도 같이 공부하겠다고 그랬길래 내가. 네. 아, 그 정도 되면 괜찮다.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에 두 시간씩 오전 오후로 하고. 네. 오전에 시간 있으면 이제 산을 간다든지 비가 오면 필수로 명상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좋아요. 제가 지금 다른 데 뭔가를 하려고 가면 되게 긴장되고, 아,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게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진정찌개, 아, 진짜 편안하게 그냥 쉬러 가는 거, 옷도 그냥 아무 때나 입고 가도 되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좋다. 진짜 나 혼자, 저 혼자 가려 했거든요. 혼자 가기에는 너무 아깝고, 우리 이제 큰딸이 그 막 졸업을 했으니까, 또 식품 영양 쪽에, 임상 영양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를 접목해서, 진짜 인생에 있어서 지어지지 않는 경험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딱 일정이 맞았어요. 일정이 다 맞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바쁜데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신 선생님하고 또 스님도 뵙고 싶고 그 청정 지역인 그곳에서 한번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봤는데 이 우리 딸 세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뭐 화장실도 그 부세식이 그리고 계곡 가서 씻어야 하고 또 머리 감을 때만 뜻담을 우리가 대표 줄 테니 그때 와서 머리만 감고 양치도 소금 양치 해야 되고 하여튼 그 자연을 우리가 보존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짜줄 수 있어요. 아침에 뭐 우리는 산책이나 긴 산책을 원한다면 그건 내가 아침에 하면 되는 거고 신선생 공부하시고 하여튼 프리타임으로 자연하게 그럼 자기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번에는 좀 하면 좋지 않겠나.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주아 씨가 그 네.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제가 네. 보니까 참 행복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저도 그 단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완전 집에 가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정말이죠. 하나도 네. 변하지. 우리 집에서 했던 그대로를 하고 있어요. 네. 걷는 것도 그대로 하고 먹는 것도 생존식으로 하고 있고. 네. 뭔가 네. 딱 통하는 게 참 있는 것 같은 게 네.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네. 지수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엄마 여지없이 약속 있다 소리 안 하고 갈 수 있다 같이 가요 그래서 어려 보인다. 나이도긴 아직 그게 안 묻은 것 같아. 네, 뭐든지 네. 밝고 긍정적이고 맞아요. 네. 네. 엄마가 아픈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긴급을 많이 했어요. 어렸지만 애가 제가 유마티스가 2006년부터 이제 의증으로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자가 면역 치료제 자가 네네 그거죠. 네. 네 한 명이 안 나니까 그래. 네 그때 많이 헤맸고 지금은 뭐
절에 올라갑시다. 네.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포근하다. 사람이 이제 자각을 해야지 병도 고치거든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로 그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심각 단계를 모르면 먹는 습생을 그대로 해버리게 옛날 습관대로. 지금 면역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3일 단식하고 나면 뼈저린 뭔가가 특히 느껴질 겁니다. 스님 말씀 그 하신 중에 예.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게 엄청 도움이 됐었어요. 예. 예, 완전히 이제 공해 상태로 돌려야 돼, 한 번은. 그,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이제 본격적인, 예, 이제 걸음마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 살림을 하는 쪽으로서는, 그, 시도해야 되고 하면, 이게 그게 좀 힘들어요, 많이. 한 이틀, 하루 넘겼다가 또 이틀째 또 무슨 약속,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못 넘기는 사람 마스크 벗어도 돼, 그 네, 벗어도 돼요. 가서 이제 머리도 그냥 샴푸 하지 말고 물에도 감아보고 그런 경험 해봐야 된다 이랬는데도 아직까지는 부족한지. 그 효소 있잖아요, 효소. 네. 효소에다 물 좀 타가지고 그래 거기서 샴푸하면 되니까 효소를 저기에 내가 좀 줄게요. 지금부터 뭐 꾸불이 할 거야. 그래도 좋아요. 빗소리 듣고 계시면 되죠. 사람이 야채라도 먹지 이 친구는 지금 주스밖에 안 먹는 사람이라서 단계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나는 어제 저녁 때 야채 폭식하고 오늘도 아침에 야채 폭식하고 과일하고 야채하고 굉장히 맛있게 드시던데 밤에 10시에 먹는다고요? 네, 그때 되면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 그때는 안 먹는 게 좋은데 4시나 5시 정도 되면은 딱 끊고 물이나 마셔야 네, 치유의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 치유의 시간에 또 먹을 거를 먹게 되면 얘들 또 일을 시키는 격이라서 그때 많이 이제 일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막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제가 또 옛날에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내 배가 고파가지고 습관이죠 그거는 네. 습관. 그래도 유액이 나와도 물을 마시면 돼요. 봉구리를 안 찌다 보니까 흙길이에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신데. 좋아요. 네, 그냥 흙길. 옛날에 이런 게. 네, 이런 거를 좀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도 좋아요. 이런 거. 그렇게 막 이리 골짜기 들어가진 않았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네. 저 조금 건너면 계곡이고. 그러네요. 골짜기인데, 다 사람들이 이렇게 개간을 해서 그래요. 다. 저기 먹으면 소화할 일이 없으니까 속이 편안하고 장기가 쉬우면서 바로 한 30분에서 1시간 내로 내 세포 속의 에너지를 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 할까요? 아무래도 신 선생님 오늘 공부 가르친다고 고생하셨네요. 아니 뭐 같이 공부해. 저도 이거 엑스레이도 찍고 막 이랬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나요? 처음에 그건 없어요. 저건 그래요. 저 지방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장 지방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심한 건 아니다. 이 정도는 뭐. 여기 막혀요. 여기도 좀 막혀있네, 이 친구도. 보니까. 네. 요즘 음식들이 거의 다 그래. 다 이거 막는 음식이라서. 이게 쌓이면 인간이 돼요. 거기서 여기 붙으면 간에서 붙으면 간암이고.
위에부터 그게 아니고 체부터 체장하면 그런 거야. 다른 것들이 미친다. 이게 아파가지고 20대 30대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이미 늦었어. 당뇨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잡아야지. 이제 호흡하고 그 음식 단식하고 나면 여기 다 깨져요. 그리고 요번에도 단식하고 나면 깨집니다. 물 마시고 지금 물 좀 드시죠. 약간 예, 배고 그러니까 지방도 별로 없고 네. 따라서 쭉 좀 드시고요. 이번에 항상 눈이 뿔 때라 뭐 완전도 안 발렸지. 네. 아이고 나도 옛날에 이랬다. 지나가면 누가 이래 만졌다 이래 잡고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요번에 단식하면 아마 여기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얘도 저기 시작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얘도 여기 시작되고 있거든요. 요번에 단식하고 다 빠져 꼭 빼갖고 엄마처럼 빼가지고 다시는 고기 살 안 찌게 해야 돼. 두 번 다시는 그 다시 살이 빠져서 여기가 블록했어. 반복시키면 안 돼. 네. 살이 빠져서 여기만 났고 다 빠지니까 이기가 뭉치는 거지. 예, 지금 체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그거죠. 여기도 내가 음식물들이 쌓여서 결국 이런 게 만드는데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을 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 화와 그다음에 내가 냉기와 음적이 쌓였다. 25시라 일도 안 시켰네 야는. 어릴 때 제가 아플 때 많이 했어요. 많이 좋아지신 거고. 네, 저는. 선생님하고도 약간 얘기를 했지만 제 어렸을 때 제가 좀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둘이서 이제 저는 오래 못 살 줄 알고 밥하는 거 하고 막 전부 다 가르쳤어요. 제가 다 가르치고 이랬는데 그냥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었으니까. 네. 이제 생체식만 제대로 하면은 다시 병원 갈 일 없어요. 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거목에다 한 번 더 한 거예요. 아, 우리 집은 그 뭐지 그 비누를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비상지만 쓰고 요거 있잖아요. 요 귤 껍질 뿌라고서 재운 거거든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마지막에 헹구는 거에는 이거 효소 은행 효소. 그래. 그럼 엄청 좋다. 그리고 저기 뭐야 이 사람아 요렇게 오, 그렇지 요렇게 하면서 하면 몸도 이 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머리 숙여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효과적이거든. 네. 아이고 눈이 자르르 흐른다. 자, 요거. 처음으로 써본다, 이런 거. 요거는 내가 이제 걸음으로 쓰거든요? 우와. 이거는. 요건 걸음 써야 돼, 우리. 우리 너무 뜨거우면은 안 좋거든요? 그 찬물 좀 섞어, 한 바가지. 오케이. 자, 고마. 요거 섞어가지고. 그렇지. 푹 담가면서 붙이려. 그렇지. 잠깐만. 이런 거 아직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르니까 그렇게 줘야 되겠다. 아주 시원하지 근데. 네. 보통 샴푸랑은 비교가 안 돼요. 한번 결 한번 봐봐. 부드럽지. 우와. 맞네. 네? 네.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지. 그러니까 샴푸 없어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이런 거 자연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 후손한테 오염을 덜 시켜야 되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샴푸는. 그럼 머리 닦는 수건 가져왔어요? 네. 이제 요걸 한번 닦고요? 바로 닦으면 돼요? 이렇게 닦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엉뚱아리를 한번 헹궈. 샤워를 이물이 많으니까. 네. 샤워를 하라고. 아 그래. 그래 피로가 확 풀려. 나요. 괜찮아? 좋아요. 좋아요? 네. 얼굴 좀 한번 보여봐. 아유 이쁘다.